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 해외 역직구 쇼핑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같은 역직구인데, 이번엔 매출 조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직구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가 이베이와 아마존일 겁니다.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결제 시스템이 저희 나라의 이제 PG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결하여서 쓰고 있는 페이팔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페이오니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출 조회 방법이 해외 사이트는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 사이트와 제공을 해보면 이게 저희 결제 시스템에서 페이팔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국내에 있는 KG 이니시스라든지 일반 PG사에서 받는 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뭐 형태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제공해주는 내용은 총 결제 금액, 관련 수수료, 반품, 결국은 내용은 같습니다. 분석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지, 형태는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가장 1번이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쇼핑몰, 입점몰 자체에서 매출 자료를 줍니다. 매출과 그리고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회해서 신고를 보통은 하는데, 해외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판매 사이트 자체 내에서의 정보들이 세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그 부분에 대한 정보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과 판매 사이트의 내역을 충분히 비교하셔서 그 부분 중에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이외에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조차도 확실치 않으니 입금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은 실제로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면 바로 정산금이 그때그때 전액 들어온 형태도 있겠지만, 계약 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사이트의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정산금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내역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특이점이 생기는 거는 지급 보류라는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정산된 내역을 이체 가능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언제든 이제 갖고 올수 있는 금액인데, 그중에 일부 금액을 지급을 보류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 국내 사이트를 비교해보면 소셜커머스 중에 쿠팡과 팀원이 비슷한 형태의 적립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매출에서 수수료를 뺀 정산 금액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적립금으로 제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소비자, 이제 구매자 쪽에서 관련돼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급을 해줍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내용 파악이, 해석하는 게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저희 업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신고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순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제 금액과 관련된 수수료, 각종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 금액과 통장이랑 확인을 해서 매출을 잡아버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는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순액으로 가다 보니까 매출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라서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점꼭 유의하셔서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역직구 쇼핑몰의 매출 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역직구 사업은 수출 사업 장려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서 국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도 받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